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악밴드 소풍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시다시피 형형색색 알록달록 한복을 입고 왔는데요. 트리 장식이 생각나시지 않으신가요? 네, 생각납니다. 앞에 관객분들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저희 혼자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인 만큼 곡도 캐롤을 준비했는데요. 또 그냥 캐롤이 아니죠. 그렇죠. 네, 캐롤과 함께 우리나라 민요를 한번 엮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캐롤과 민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시는 곡이 나오신다면은 방구석에서 여러분들만의 콘서트를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발걸음 멈추셔가지고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준비한 저희 곡은요,
저희의 자작곡입니다. 올해는 좀 유독 많이 다들 같이 힘들었던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힘든 와중에 이 곡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노래와 함께 그리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저희의 곡 그럼에도 푸른 봄 들려드려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워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악밴드 소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